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랑이 어떻게 향기를 남겼지? 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첫사랑이 뿌렸던 그 향수 냄새 아직도 어디선가 맡으면 그날의 기억, 그날의 추억들이 막 떠오를 정도로 어떤 공간이나 모든 것들이 시각으로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향기로도 남겨집니다. 그 향기를 맡았을 때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추억, 그때의 기억들이 싹 살아남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기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집이죠. 이 집안의 디퓨저, 이 향을 내는 디퓨저를 놓는다는 건 다른 인테리어 그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향에 맞는 거잖아요. 호흡기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향 자체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원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애터미 퍼퓸드 디퓨저 그 모든 걸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번에 리뉴얼돼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퍼퓸드 디퓨저는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정말 여러모로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향을 맡으면 일단 머리 아프고 재채기하고 알러지 반응 일어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을 좀 덜어놓으실 수 있게끔 26가지 알러지 반응에 관련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불검출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에틸알코올, 모든 향수의 기본 베이스는 알코올이 사용이 되게 마련인데 이 에틸알코올을 그냥 인증받지 않은 아무 알코올 혹은 저가 알코올을 사용한 게 아니라 코셔 인증을 받은 에틸알코올을 사용했습니다. 코셔 인증이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코셔 인증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을 받아야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인증 제도입니다. 거기에 70가지 정도가 되는 깐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합격을 해야만 코셔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코셔 인증 받은 알코올에다가 26가지 알러지 반응 불검출에다가 굉장히 믿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디퓨저를 맡았을 때 머리 아프다든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한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5가지 향입니다. 우리 집안의 공간들 굉장히 많죠. 서재, 침실, 다용도실, 화장실 향이 나는 곳도 있고 또 쿰쿰한 냄새가 나는 곳도 있는데 그 모든 곳에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향기 인테리어 한번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 향은 프로방스 라벤더입니다. 남프랑스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쪽에 있는 그 라벤더 밭 사이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라벤더 향이 나를 이렇게 촥 덮어주는 그런 편안하고 릴렉스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대체로 아로마 테라피 받거나 하면 라벤더 향을 많이들 권해주세요. 라벤더 향을 맡으면 뭔가 편안해지고 기분도 진정되고 뭔가 몸이 좀 나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프로방스 라벤더 같은 경우는 거실이나 침실, 내가 좀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곳 그런 곳에다가 두시면 릴렉스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주 그린티 시트러스. 네, 제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뭔가 초록빛깔 그리고 풀냄새 뭔가 자연의 느낌이 드실 텐데요. 제주 그린티 시트러스는 말 그대로 자연의 그 싱그러움을 그대로 담은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러스 하면 자몽, 오렌지, 레몬 이런 것들을 시트러스라고 하는데 상큼한 느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제주 그린티 시트러스 같은 경우는 뭔가 상쾌하고도 기분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 같은 경우는 다용도실이나 현관, 화장실 이런 곳 있죠?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다가 두시면 아주 기분 좋게 향을 바꿔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향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에덴 체리 블라썸입니다. 체리 블라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벚꽃이죠. 벚꽃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뭔가 사랑스럽고 로맨틱하고 뭔가 데이트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체리 블라썸 안에는 일랑일랑이라는 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일랑일랑은 유럽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꼭 선물해주는 그런 향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혼부부 하면 뭔가 로맨틱한 그런 생각 드시죠? 이 향도 로맨틱하고 달콤하고
맛도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서재나 뭐 공부방에다가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로맨틱한 느낌을 위해서 침실에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은 라즈베리 가든입니다. 제가 라즈베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에 침이 싹 순간 고였는데요. 굉장히 새콤달콤한 라즈베리의 그 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현관이나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두시면 뭔가 칙칙하고 약간 이상한 냄새 날 때 있잖아요. 그런 냄새를 싹 덮어주면서 그런 우리 집안에 있는 냄새가 나는 공간까지도 기분 좋은 그런 공간으로 확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향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여기에는 색깔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색소가 들어간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색소가 아니라 천연의 색이니까 이것도 믿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향인데요. 텐더러브입니다. 텐더러브, 사랑.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품이 있는 그런 향이 느껴지는데요. 텐더러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을 자랑해요. 그래서 안에 약간 스파이시한 정향이나 시나몬 향이 살짝 베이스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달콤하면서도 살짝 상큼한 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재나 아니면 게스트룸이 있으시다면 게스트룸에다가 두셔도 굉장히 집안의 느낌이나 첫 느낌을 달콤하고 품이 있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예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씩 들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불투명한 유리 용기에 들어가 있어서 훨씬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드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따뜻하면서도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여기에요. 디퓨저는 리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리드를 제가 하나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구불구불 굉장히 자연스럽죠. 정말 실제로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를 일일이 깎아서 만든 리드입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고요.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디자인의 리드가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만의 특별한 디퓨저, 나만의 것 이런 특별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리드까지 버드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디퓨저를 뒀을 때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아주 편안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향이 좋다는 건 다 알겠는데 이 발향이 잘 안 되면 또 디퓨저 놓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발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 알코올에 들어가 있는 부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코올 속에 향료의 원료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애터미 퍼퓸드 디퓨저는 약 15%의 향료 원료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리드를 꽂으셨을 때 뭐 세 개가 동봉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한두 개만 꽂아도 너무 넓지 않은 공간이라면 충분히 그 향을 느끼실 수가 있을 만큼 발향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향들은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만들었어요. 무려 세계 1위,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만이라는 회사에서 오직 애터미만을 위해서 만든 향들을 가득가득 15% 이렇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세계적인 조향사의 향을 넉넉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 거기다가 26가지 알러지 테스트까지 완료됐으니까 이 흡입하는 디퓨저에 대한 고민이나 조금 염려도 훨씬 덜어놓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애터미 퍼퓸드 디퓨저가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뭐 그냥 리뉴얼만 된 게 아니라요. 겉에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정말 원료 그리고 향 이런 리드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또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디퓨저 선물하기 참 좋을 텐데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잖아요. 봄이 착 느껴지는 그런 계절 다른 많은 선물들도 참 좋지만 이런 디퓨저 디자인까지 예쁜 디퓨저 그리고 원료까지 좋은 디퓨저 거기에 머리 아플 걱정 알러지 걱정도 훨씬 덜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디퓨저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하나하나 다 스토리 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런 프로방스 라벤더 같은 경우는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스트레스 많은 회사원들 그런 분들한테 선물해 주시면서 한마디 얹어 주시는 거죠. 네가 릴렉스하면서 좀 편안하게 집안에서는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라든지 텐더러브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에게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지만 달콤한
사랑으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득 담은 한마디 스토리까지 얹어서 선물하시면 애터미 퍼퓸드 디퓨저 디자인도 예쁘지만 또 마음까지 담을 수 있는 향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애터미 퍼퓸드 디퓨저와 함께한 쇼호스트 김지원이었습니다.